벌레, 벌레. 추워서 그런지. 네. 텐트가 이제 지금 매트리스가 빠져있는 상태고, 그리고 아, 습기가 찼나? 습기가 당연히 없고요. 매트리스 아래로 메쉬가 들어가서 아, 순환이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현재 매트리스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. 메쉬 안 밀렸고, 매트리스 들어갔고, 잘 들어갔습니다. 하나 더, 밤에 잘 때 이거를 한 번 더 깔 수도 있고, 그 다음에 이걸 덮을 수도 있어요. 이거는 큰 수건인데, 배를 덮을 수도 있고, 목을 덮을 수도 있고, 그 다음에 저는 거의 다 이걸 베개로 쓰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이따가 밤에 캠핑 의자에 앉아서 뭐 밖에서 시간을 보낼 때 하나 깔고 하나는 무릎에 정도 붙는 그런 용도로 쓸 예정이고, 흡정을 해. 자, 오늘은 날씨가 지금은 한 7도 정도 되고, 내일은 한 뭐 1도 또는 0도 된다고 해서 침낭을 두 개 챙겼어요. 사다리를 요 안에 넣어야지 이게 자리도 차지하지 않고 그냥 내릴 수가 있거든요. 매트리스 있는 대로 가야 되니까 가운데 이렇게 뒀습니다. 이제 끝! 끝이고, 매트리스 들어갔고요. 매트리스, 담요, 그 위에 까는 거, 침낭 두 개, 그 다음에 수건 두 개, 그 다음에 사다리까지 다 들어가서 이제 내리면 돼요. 시작하기 전에 이제 매트리스 넣어주고 뭐 여러 가지 넣어주고.
3단까지 넣어주고 딱 닫으면 이 안에 잠자리가 다 되는 거죠. 오늘 가서는 아무것도 필요 없이 이걸 켜고 깔고 들어가서 누르면 방을 온전하게 잘 할 수 있습니다. 혹시 더 추울 것 같아서